새해 첫 A매치를 앞둔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홈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그리고 새해 첫 번째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 모두 홈에서 좋은 작년에 했던 그런 좋은 기운들을 좀 이어가고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뭐 저 역시도 새해 또 첫 경기고 또 작년에 저희들이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데 좀 집중을 좀 하고 싶다 생각이 있습니다. 무시점 기록이 어떻게 선수들에게 좀 동기부여가 되고 있나요? 글쎄요, 뭐 기록을 의식을 하고 경기를 나가는 게 과연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되는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선수들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수비 그만큼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직력이 잘 갖춰져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속해서 그 해왔던 패턴들을 기억을 하면서 올해 또 좋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워낙 좀 멀티플레이어긴 한데 어제 감독님은 좀 왼쪽 측면에 세울 생각도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좀 본인은 좀 어떻게? 일단은 뭐 제가 직접적으로 감독님하고 아직 얘기를 해보진 못했지만 제가 작년에 경기를 대표팀에 와서 경기를 왼쪽에서 쓰면서 경기를 계속 출전을 했고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뭐 왼쪽에 다시 쓴다면 그와 같이 다시 경쟁력을 또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속팀에서 헤드트릭도 기록했고요. 대표팀에서 뭐 골도 필요할 텐데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한국에서 이렇게 A매치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선수들 스스로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큰 동기부여이고요. 한국 축구가 한국에서 홈팬들 앞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는 데 있어서 항상 좋은 상상들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내일 경기도 역시나 같이 안산에서 A매치가 열리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이 좋은 동기부여를 갖고 저 또한 또 계속해서 찬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경기에 임해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이 유럽파한테 이번에 뛰지 못한 유럽파한테 기회를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철 선수가 뭐 소속팀에서 잘 뛰고 있지만 그 전에 못 뛰던 시절에 이렇게 대표팀 와서 경기 뛰고 가면은 좀 향후 소속팀으로 갔을 때 좀 큰 도움이 되나요? 글쎄 뭐 그래도 저는 뭐 경기에 계속 나갔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한국에 저희 해외에 있는 선수들은 항상 뭐 아무리 오랫동안 해외에 있었다고 해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위치는 항상 저희들은 그 경쟁 속에서 계속해서 치열하게 생활을 하는 삶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표팀에 와서 한국에서 홈팬들 앞에서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고요. 또한 경기에 많이 나가지 못했을 때 대표팀에 와서 경기를 뛰면서 뭐 소속팀에서 뛰는 거와 대표팀에서 뛰는 거의 기분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좀 느낌들을 잘 다시 받아가지고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최종 예선 진출이 확정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동기부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석철 선수께서는 어떠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던지? 일단은 브라질 월드컵 최종 예선도 그랬고 굉장히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피를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 경기들을 했고요. 그러한 경험들이 얼마나 저한테는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었고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3월 달에 열린 A매치 기간 동안 선수들이 경기장 외쪽으로도 이렇게 함께 합숙을 하면서 서로 간의 호흡을 맞추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시간들을 잘 보냈을 때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응징력과 조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열리는 최종 예선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A매치
두 경기 그리고 6월 달에 열리는 두 경기가 저희들한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선수들이 뭐 경험이 많은 선수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경기를 치러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기성용 선수가 자기는 이제 리그에서 많은 경기를 안 뛰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구자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뛰어가지고 많이 피곤할 것이다, 힘들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본인의 지금 몸 상태와 또 이번 A매치 두 경기를 통해서 또 몸 상태가 어떻게 좀 될 것 같은지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일단은 계속 전반기부터 다름 스타트 전까지 계속 잉글리시 리트를 계속 경기를 했었고 주중 경기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힘든 시기도 있었고요. 또 뭐 휴식을 많이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잔부상들을 달고 경기에 나갔었던 시간들도 있었고요. 마지막 두 경기 다름 스타트 전 하고 그 다음에 엊그제 도르트문드 전에는 조금 그 전에 갖지 못한 조금 몸이 자신감은 있는데 몸이 좀 피곤하다는 느낌은 받았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뭐 계속 해 왔고요. 아직 시즌이 7경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돌아와서 MHC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 해 왔던 패턴들을 이어 시즌 끝날 때까지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최종 예선을 앞두고 이번 경기가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최종 예선에서는 수비진이 더 탄탄해지잖아요, 상대팀. 그런 측면에서 공격진이 좀 어떻게 주안점을 가지고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 이번 경기 임할지 좀 계획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월드컵 예선을 두 번을 했고요. 그러한 경험들을 뒤집어 봤을 때에는 A매치 한 경기 할 때마다 선수들이 갖는 문제점이나 선수들 스스로들이 갖는 팀에 대한 생각들이 항상 나오기 마련인데요. 그러한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한 경기 한 경기를 치르면서 선수들이 공격 지역에서 계속 선수들이 뛰면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한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번 A매치 또한 분명하게 선수들이 목표의식을 갖고 저희들은 월드컵 지금 예선을 치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